안녕하세요. 오늘은 익스트루드 명령과 필렛 명령을 이용하여 주사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뉴 디자인,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렉탱글, 센터 렉탱글로 그려줄게요. 센터 렉탱글. 이렇게 그려주고 한 변의 길이가 24인 정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자, 입골구속으로 갖게 만들고요. 자,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는 D죠. D.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24로 할게요. 24.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24짜리 치수가 자, D1입니다. 그래서 이 D1 치수를 가지고 다 비례해서 적용하도록 할게요. Finish Sketch, 자, Create, 자, Extrude로 명령을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들어 줄게요. Create, 자, Extrude, 자, 얘 선택해 주시 이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Direction은 Symmetric, 그다음에 Measurement는 Whole Length, Distance는 자, D1.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24짜리 원 치수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D1 치수를. 그러면 스케치에서 아까 D1 치수를 바꾸면 높이도 요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탑 뷰에 눈금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네, 탑뷰 선택해 주시고요. 서클 단축키는 C고요. 자,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자, 요 지름은 자, 6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D1이 24였죠. D1 나누기 자, 4 하면 자, 6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치수랑 D1 치수랑 연동해서 치수를 주면 나중에 D1 치수를 맞추면 이 비례에 맞춰서 형태가 다 변화하게 돼요. 자, 피니시 스케치. 자,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되고, 아까 이 원의 치수가 D4가 되거든요. 그래서 2mm 정도 다운 시킬 거니까 D4에, 자, 3 하면 2mm가 돼요. D4가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로 해야 안쪽으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D4 나누기 3 하면 2mm가 다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프론트 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자, 라인을 하나 그려서 자, 참조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자, 라인 타입을, 자, 컨스트럭션으로 바꿔주시고요. 요 라인을, 자, 미드 포인트 구속으로 중심점과 구속을 시켜주고 길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눌러주시고요. 자, D1 나누기 2 하면 D1이 24였으니까 그게 절반이니까 12가 되죠. 그 다음에 서클, C, 단축키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입골 구속을 해줄게요. 같아야 되죠. 크기가. 자, 이렇게 되면 딱 수평이 위치가 딱 되죠. 그 다음에 스케치 디멘전 D. 아까, 자, 모든 눈금은 6으로 갈 거예요. 6으로 갈 거기 때문에 D4랑 같게 해주시면 돼요. 자, D4랑 같게 이렇게 해주시고, 피니시 스케치. 그 다음에, 자,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D4 나누기 3. 그러면 2mm가 되죠? 그래서 다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3개짜리 눈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라이트 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자, 보통 3개 눈곱은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인 단축키 L,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 얘도 라인 타입을 자, 컨스트럭션으로 바꿔주시고요. 이것도 미드 포인트 구속. 선 선택해 주시고 중심선 잡아서 미드포인트 구속해 주시고 자 각도를 줘야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40도가 됩니다. 45도가 돼요. 자 크리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자 얘랑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링에서 모서리는 라인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모서리를 잡아 주시면 이렇게 치수를 줄 수가 있어요. 45. 자그 다음에 요 길이는 자 D1 나누기 1.5 해주면 16이 돼요. 그래서 16으로 가도록 할게요. 모서리. 그 다음에 서클을
하나, 둘, 세 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단축키 C. 하나, 자, 둘, 셋. 그 다음에 이꼴 구속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꼴 구속해 주시고요. 자, 지름은 자,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얘 누르시고 얘는 D4랑 같아지면 되거든요. D4. 자, 그러면 6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그렸어요. 자, 피니시 스케치. 자, 홈. 자, 익스트루드 하나, 둘, 세 개 선택해 주시고 자, 마이너스 D4 나누기 3. 자, 그러면 또 2mm 다운 됐죠. 그 다음에 3 맞은편. 자, 레프트 평면에 4개짜리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레프트 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엔 사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참조 라인을 자, 렉탱글, 센터 렉탱글 이렇게 그려주시고 정사각형이 되면 그리기 편하거든요. 자, 이 꼴.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치수를 줄게요. 자, 대각선 치수는 아까 3개짜리랑 같은 대각선 길이를 줄게요. D1 나누기 1.5. 자, 그럼 16이 되죠. 그 다음에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라인 타입을 컨스트럭션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그려 줄게요. 서클. 자, 하나, 둘, 셋, 네 개 그려 주시고 얘들 다 구속, 이꼴 구속으로 네 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지름은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자, 그래서 D4랑 같게, 그래서 6 이렇게 되면 4개가 됐죠. 피니시 스케치, 익스트루드 하나, 둘, 셋, 넷 선택해 주시고 안쪽으로 자, 마이너스 D4 나누기 2. 그럼 2mm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자, 이쪽에 5개짜리 눈금을 한번 아, 요거 D4 나누기 2가 아니죠. 에디트 퓨처에서 D4 나누기 3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수정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이쪽에 자, 백 평면에 자, 5개짜리를 한번 그려줘 볼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크리에이트 렉탱글, 센터 렉탱글 이렇게 해주시고 자, 사각, 정사각형 그릴 거거든요. 이 꼴, 얘랑 얘를 이 꼴. 자, 그 다음에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해서 얘는 아까처럼 D1 나누기 1.5. 자, 그 다음에 얘들을 선택해 주시고 라인 타입을 컨스트럭션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서클 C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꼴 구속 하나, 둘 이렇게 이꼴 구속해 주시면 자, 됐죠. 그 다음에 지름은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하시고 자, D4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 자, 익스트루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래서 마이너스 D4 나누기 3. 그러면 이제 2mm 다운 됐죠. 자, 마지막으로 눈금 6개짜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그 다음에 바텀 평면 선택해 주시고 자, 크리에이트 렉탱글, 센터 렉탱글 자, 잡아 주시고요. 자, 스케치 디멘전 D. 자, 이쪽은 D1 나누기 1.2를 한번 해줘 볼게요. 아, 1점이 너무 크네요. 1.4. 자, 4로 해주고 자, 이쪽은 자, D1 나누기 2.2. 자, 요 정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4로 합시다. 2.4, 2.2. 너무 치수가 이상하게 떨어지니까 2.4로 하면 10으로 딱 떨어지죠. 자, 참조 라인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클 6개를 그려주시면 되죠. 서클. 자, 끝에 하나. 자, 미드 포인트에 하나. 다시 끝에 하나. 끝에 하나. 미드 포인트에 하나. 끝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다 이꼴 구속해 주시고요.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6으로 하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치수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디멘전 단축키 D 누르시고 얘는 D1 나누기 5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4.8이 돼요. 예, 4.8이 되죠. 이렇게 좀 작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치수를 좀 바꿀게요. 자, 1.6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5가 되죠. 자, 15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 자,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이너스 D4 나누기 3. 그럼 2mm가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눈금은 다 파줬고요. 이제 모서리. 자,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자, 마디파이에 자, 필렛에서 육면체 모서리 좀 다 잡아 주시고요. 자, 육면체 모서리 다 잡아 주시고 자, 필렛 값을 우선 2를 한번 해줘 볼게요. 2. 자, 2를 주면 야, 이쪽에 너무 여유 공간이 없죠. 그래서 조금 줄여줘 보겠습니다. 1.5. 자, 1.5도 좀 너무 큰 것 같고요. 1.2 정도로 줄여줘 볼게요. 1.2. 자,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금 쪽에 자, 필렛을 줘 볼게요. 필렛, 요 눈금 모서리, 안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셔서. 다섯 개까지는 자 여기 R 값이 다 같으니까 같은 거 주셔도 돼요. 2.5 자 2.5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닥면은 한번 2.5가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선택해서 자 필렛을 해주시고 선택해서 자 2.5 하니까 여기 에러가 뜨면서 안 되죠. 너무 커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줄여주시면 돼요. 한 2 정도로 줄여줘 볼까요? 예, 2는 들어가네요. 그럼 2 정도. 여기만 2를 줘 볼게요. 자, 피니치 스케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사위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